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22절로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들이 그의 귀에 들림으로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은 악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유를 아들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가 그만큼 영권을 잃었거나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아주 악함으로 아비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런데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가 늙어서 그만큼 영권이 없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가 늙어서 그만큼 힘을 아들들에게 내지 못하고 아들들을 다스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아들들이 그동안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볼 때에 엘리가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여호와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라고 하였는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이때에는 이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이고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할 때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이미 타락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악해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하는 악을 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는 것은 그 여인들도 회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이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인데 그 회막 안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고 회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럽히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재물을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도 더럽혔다. 라는 것이죠. 엘리가 그들을 권면하였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버리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들의 범죄와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범죄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2장 26절. 에스겔서 22장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읍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것이 이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행한 것과 일반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이기도 하죠. 엘리의 두 아들이 율법을 범하면서 성물을 더럽혔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성물을 더럽히면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성물을 갖다 드리죠. 예물을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리키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그것을 드릴 때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속된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점도 티도 흠도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더럽게 벌어들인 돈은 여호와 앞에 갖다 드리면 안 된다. 그럼 우리 기준에서 더럽게 번 돈은 무엇이고 깨끗하게 번 돈은 무엇이냐?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더럽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더럽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이고 주님이 그걸 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들인 물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번 물질들을 주님이 받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예물이 거룩한 것이고 정하지 않은 예물은 거룩하지 않고 속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예물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것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드려진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지만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찬양을 드리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지못해서라든가 또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또는 내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라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뿌림이 없는 예물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예물은 거룩한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속된 것이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요?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어떤 것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도 그와 같이 함부로 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제물을 드릴 때 함부로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고 함부로 하니까
그들의 백성들도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물을 드리는 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물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잘 살펴서 흠도 티도 없는 것,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파는 양과 염소를 예루살렘 성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제물을 파는 상이 있어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거예요.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장사꾼이 파는 재물이 어엿이 이렇게 떳떳하게 장사를 하느냐.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요 기도하는 전이요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전이요 기도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장사도 하면 안 되고 더럽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 뭐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율법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주지 아니하므로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한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행하는 것과 불의로 행하는 것을 얼만큼 잘 알고 행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상을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받지도 못하니까 거짓된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거짓된 것을 따라서 가고 있고 그것에 시들리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성도들이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말씀으로 온전히 가리키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폭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이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안식일이 되어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안식일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더럽힌 거예요. 성전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성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더럽혀진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더럽혀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한 이러한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와 같았고 또한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면서도 예레미야서 8장 1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8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가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백성들도
잘못을 행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고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시는 가증한 일을 그들이 행하면서도 그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이 붉혀지지도 않았다. 그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놔두셨지만 그러나 율법이 온 이후에는 죄가 죄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받고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목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였느냐? 계시록 우리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먼저 21절까지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를 했어요. 부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을 일이 있었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결실도 많이 맺은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아졌는데 그런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또 사랑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과 주님을 향한 노력과 결실은 풍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이세벨의 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음행을 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뭔가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여서 그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 거짓 복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더럽히는 행위이죠. 그것을 용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음을 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부르짖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행음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져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럽혀지고 성도들이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회개를 할 기회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음행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는 환난의 때를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환난의 교회가 핍박이 온다는 거죠. 그 환난 속에 교회가 핍박이 올 때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그들에겐 살 길이 놓여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팍해져서 그 길을 고수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을 양육한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가 같은 날에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에게는 요구되는 몫이 있죠. 그것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 모든 마음과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행보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하나도 숨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한 것은 그들을 죽이기로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범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땅 가운데서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그 벌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받아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사는 동안에 받게 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말로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마세요. 내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그 불이익을 내가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질문을 합니다.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을 때에 예수님을 거역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사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떠한 일인가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고 그 길만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하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죠.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고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영혼들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곧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라면 또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다른 영혼들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자라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라고 하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것을 따라서 행하여야지 만약에 그것을 대적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서 영혼들로 하여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지 못하고 속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더럽히고 성전이 된 우리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지게끔 영혼을 실족시킨 자는 결단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무 말이나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을 알고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육체의 소욕을 못 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가증한 것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거짓된 것 속된 것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는 거룩하시다 나도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잘못 믿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집행하도록 주어진 게 법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법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놓이지 아니하고 정말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되어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할 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인 예수님을 더럽히지 않아야죠. 안식일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안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자인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됐느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어요. 회막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작정된 자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가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열왕기상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에는 갔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돌아서 다른 길로 되돌아가야만 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떤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이냐면 세상의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함께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먹는 떡을 너는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먹는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며 잔을 나누죠. 그러면 떡과 물이 해당이 되겠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찢기신 살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피, 그 찢긴 살, 주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치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를 가서 말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도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할지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또는 죄종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른 영혼에게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생명과 사망이 무엇인지 영생에 이르는 구원과 심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만 해줄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베델에 다른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이 와가지고 한 선지자가 행한 일을 보고를 하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쫓아가요. 그리고는 열왕기상 13장 15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다시 그 말을 하죠.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를 속여서 말하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말씀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각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혹 나도 주의 계시를 받는다. 나도 주의 말씀을 받은 자라.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더라. 저렇게 말했더라
할 때에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여기서 저기서 일어날 때에 그것은 미혹하는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듣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에 단 한 번 구원자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는 그 길 외에 다른 것을 그 뒤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저런 말 듣고 이런 저런 어떤 선지자들 어떤 목사들 어떤 그런 계시 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거기에 흔들려서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유튜브에 많은 예언받았다, 무슨 직통 계시받았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겠다면 기도하시면서 바른 주의 종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많은 말이 있지만 그 말 중에 어느 것이 참 주의 종의 말인지 어느 것이 하늘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또한 여호와의 일을 한 자예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도 말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받았다. 다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내가 받은 말씀을 버리고 다른 자가 받은 말씀을 듣고 그에게 들어갔느냐라는 거죠. 21절,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니 이 선지자를 꼬셔서 데리고 오고 나서는 꼬임을 받은 선지자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책임은 꼬셔온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선지자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그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같으니까 마치 복음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 듣고 잘못 따라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거스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졌다면 그들은 반드시 금세와 내세의 삶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 속아 넘어간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범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다시 속하는 죄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을 그가 서슴없이 스스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10장 28절 29절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짓밟은 것, 그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든 그 일. 여러분, 주의 종이 모두가 우리는 다 같다. 다른 종교에도, 불교에도, 모슬림,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들에게는 결단코 사함이 없습니다. WCC 기독교 모임이라고 해서 주님이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와 하나가 되어져서 백성들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도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깨어서 잘 분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목자라고 교회라고 무조건 믿고 갔다가 심판을 받게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26절에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무엇이 차이가 있었나? 어떻게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는가? 잠언서 3장 3절 4절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은 사무엘, 그가 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는가가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인자와 진리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가 주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는 자,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가는 자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악에서 떠나서 구별돼 나와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갈 때 비록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지 않고 하나도 존경받을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용받는 선지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나는 어떤 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엘리와 그 두 아들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금세와 내세에 삶을 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심판에 놓이는 것과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자요, 무지한 자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소경이거나 아니면 잘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귀로 듣지도 못하여서 분별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의 백성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한 것과 주님이 정하다 하는 것을 분별하여서 주 앞에 드릴 때에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만 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부정한 것과 짝하거나 만지지 말게 하시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정한 복음, 참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주신 그 말씀,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곤 구원이 없다고 하셨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배운 것들로부터 주님, 다 잘못 배운 것은 걷어내 주시고 다 지워주시고 새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 생각에 새겨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미혹되어서 쫓아가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 미혹되는 너무나 많은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계시라고 주의 종의 모습으로 나와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별할 수 있게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참 진리를 따라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